그 마장동 하면은 우시장이 그죠. 네, 소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아, 마장동 우시장에서 소 가죽이나 뿔, 발굽 등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면 왕십리 지나서 살고지. 예, 그렇습니다. 성수동에 재화 공장이 많은 게 그거구나. 그겁니다. 실어 와서 풀어주면 성수동에서 신발 만들고 그걸로 아. 단추 만들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시덕 교수님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도시야사 도시 얘기.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프로님, 우리 여덟 번째 시간에는 아, 피막골 예. 얘기. 네. 정말 어떻게 보면 핑크색이 조금 어색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그게 현실 그 흔적이 남아있는 예. 어떻게 보면 도시의 예, 민낯 같은 예. 그 모습이었으니까 과거 우리들의 뭐 모습이었겠죠. 예예. 네. 예. 어떤 분들에게 현재기도 하고 현재기도 예. 하고 그렇죠. 오늘 아홉 번째 시간 사대문 바깥으로 그렇죠. 나가신다고요. 흥인지문 동북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동대문 문을 뚫고 동쪽으로 나가보죠. 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언급하고 있는 1936년에 나온 대경성부 대관이라는 지도입니다. 네. 이게 아마 한반도에서 최초로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지도입니다. 1936년도에 벌써 예. 항공사진이 있었나요? 그 벌써랄까 예. 당시 세계적으로 하고 있었고 아, 그래요? 그때 조선은 일본의 일부였기 때문에 일본은 그걸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지도는 지금도 뭐 건축학이니 도시학 고고학 쪽에서 참고로 필수적으로 참고하는 지도입니다. 네. 그 중에 동대문 종로 5·6과 동대문 부분의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종로 6정목이라는 게 종로 6가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왼쪽은 종로 5정목, 종로 5가. 5가. 잘 보시면 종로통 전차길이 있고 네. 양 옆으로 얇은 길이 하나씩 있죠. 네. 여기 이제 피막길인 거죠. 피막길. 아, 예. 지난번에 살펴봤던. 네. 예, 예. 그리고 잘 보시면은 디귿자 모양, 니은자 모양의 집들이 빼곡하게 있는 게 이게 계량기와집인 겁니다. 도시형 한옥. 정세권, 마종유 같은 사람들이 삼남시기 한옥과는 다르고 그렇다고 조선시대에 이 지역에 거주했던 양반들의 집보다는 좀 작은 규모로 그러니까 창문 열고 단팥빵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붕어 못지 살 그렇죠, 살 수 있는, 살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중부식 한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담장이 따로 없고 그냥 창은 열면 바로 골목으로 이어지는 거죠. 좁으니까 복닥복닥 살아야죠. 그래서 6인 정도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서 보급을 한 게 서촌부터 뚝섬까지 지금 펼쳐져 있는 계량기와집인 거죠. 네. 이런 집, 이 집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 당시 항공사진 바탕으로 해서 그린 거라서 지도에 그려져 있는 집들이 확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현실에서. 예. 그리고 보시면 전차과라고 있고 전차 차고가 있죠. 네. 여기가 이제 경성 전차 종점인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금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홀. 아, 새로 지은 거 그거. 예, 예. 예. 그 자리입니다. 우리 또 촬영한대 거기잖아요. 예, 예. 네. 동대문 바로 건너편이네요. 네. 네. 지금도 호텔 앞에 가시면은 전차 종점 차고지라고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전차는 멈추는 거죠. 하지만 이 동쪽에도 이미 조선 후기부터 사람은 많이 살았기 때문에 왕십리 지역 같은 곳은 뭐 조선 후기에 어느 양반 집안에서 자신들이 개척했다고 말하고 그때 미나리광을 심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그 바깥으로도 경성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인구 과밀이 되죠. 그래서 교통수단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게 이제 기동차라고 불리기도 하고 경성궤도라고 불리고 해방 후에는 서울궤도라고 불렸던 열차입니다. 미국에서 쓰던 열차를 가져와서 썼는데 이 경성 사람들이 종로 6가에서 전차를 내려서 동대문을 통과하면 이제 옆에 지도인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림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낯선 거라서 동대문이라 써있는 글자 옆에 건물 하나가 써있습니다. 네. 이게 경성궤도 기동차 출발점입니다. 사무소예요. 네. 그래서 보면 줄이 하나 쭉 가 있죠. 이게 네. 철길입니다. 철길, 철로. 예. 예. 이게 뚝섬까지 가서 뚝섬 유원지로 가는 하나는 지금은 없죠. 아,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네. 길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의 동대문 관광호텔이 이 위치인데 그 관광호텔하고 뭐 패스트푸드 좀 하나 있고 옆에 가면은 딱 사람 차 두 대가 지나다닐 만한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요 당시의 기동차 길입니다. 저번에 한번 시민 강의를 하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본인 삼촌이 거기서 담배 팔아가지고 탔던 기억이 난다고. 60년대 초까지는 운행을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추억 속의 길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네. 이게 30년대, 20년대 말부터 운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낯익은 길인데
해방 후에 이게 사설철도입니다. 사설철도를 미 군정이 다 국유화를 시켜요. 그래서 원래 수려선, 수인선, 지금 수인선은 이제 국철 개념으로 쓰고 있지만 수원 인천. 예. 예전에는 사철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가가 징발해서 국유화 시키는 거죠. 경춘선도 사철이었고. 그러니까 사철이라는 게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들이 돈을 모아서 만드는. 네. 근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였는데 민자도로 시군요. 지금 아, 그렇습니다. 민자도로.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일본 가면 사철 많죠. 일본 가면 JR 말고 긴테츠라고 오사카 쪽은 사철이 더 세서 JR이 힘이 없는, 국철이 힘이 없는. 오. 근데 일본 그 개념이 조선에도 와서 이제 전차 말고 기동차라는 사철이 있었고 이게 주요 목적은 원래는 신설동 쪽에 여기 지금 동덕여 여고보라고 있는데 동덕여고가 지금은 강남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쵸. 그때는 저기 있었죠. 요쪽에 가면 지금 신설동 풍물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청계천 팔가쯤에 있던 도깨비시장, 황학동 도깨비시장이 황학동. 네. 이쪽으로 좀 옮겨와서 지금? 예, 지금 성업 중입니다. 주말에 가면 그 뚫고 갈 수가 없어요. 성업 중이에요? 예, 인파를 뚫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도. 그리고 계량기와집이 엉켜있고 한 곳인데 그 위치에 예전에 신설동 경마장이 있었던 거고 지금도 화상 경마장이 있습니다. 가면 신설동 경마장 아, 경마장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게 과천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뚝섬? 뚝섬은 이게 옮겨간 거죠. 그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동덕여고 지금 이전한 동덕여고 앞이 제가 태어난 곳이거든요. 아, 강남으로 이전한 동덕여고. 경성 상업이 있고 전매국 창고 있고 수도가 있는 신당정 쯤. 네. 이제 북쪽이 이제 신설인데 이쪽에 원래는 분뇨 처리장이 있었습니다. 분뇨 처리장이 있어서 경성 주민들의 분뇨를 끌고 왔던 거죠. 그래서 그 목적으로 만든 게 원래 기동차였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여기까지 인구가 사람이 살게 되면서 지금도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수 처리장이 자꾸 밖으로 빠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걸 빼내고 그 위치에 경마장을 만들고 그 지금도 신설동 가면은 우산각 공원이라고 있고 거기에 높은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금 화상 경마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여기를 한때 비행장으로 썼고 근데 그 나중 지금은 현재 풍물시장에 돼 있어서 가면 딱 그 규모로 공터가 있죠. 근데 거기는 좀 황토에서 옮겨와 있고 그리고 여기 있던 경마장이 뚝섬으로 가죠. 이건 1950년대 초에 미군이 작성한 경성지도입니다. 이제 서울지도입니다. 서울지도. 이제. 예. 보면 가운데 있는 빨간 것들은 전차죠. 전차고 마포종점 있고 여기 보면 마포라고 써 있죠. 지하철이 아니죠? 예, 전철 아니 전차죠. 전차. 전차. 보시면은 용산선이라고 용산라인이라는 게 달리고 있고 네. 지금의 경의선 숲길이 사실은 이건 거죠. 네.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갈라져서 여기 서강 스테이션이라고 있고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게 당일리 스테이션, 당일리 발전소선. 당일리 발전소에서 쓸 석탄을 나르던 곳이고 이 라인대로 지금 홍대 입구에 유흥가랄까 번화가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하나는 옆으로 가서 경의선과 만나서 신촌역 예, 서울역 오는 거죠. 한편으로 이제 동쪽 보면 전차가 이스트 게이트라는 게 동대문입니다. 여기서 일단 한번 끝나요. 그리고 새로운 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 동대문 스테이션이라고 이게 기동차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묘 스테이션 요즘에 레이스트랙이라고 있죠. 이게 신설동 경마장입니다. 지금도 이 위치가 신설동 로터리인 거고 이 위치에 현재도 있는 것이고 내려가면 마장 스테이션, 마장동입니다. 마장동. 그 마장동 하면은 우시장이 네, 있죠. 소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마장동 경마장, 아니, 마장동 우시장에서 소 가죽이나 뿔, 발굽 등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면 왕십리 지나서 성수동에 예 그렇습니다. 성수동에 재화 공장이 많은 게 그거구나. 그겁니다. 실어 와서 풀어주면 성수동에서 신발 만들고 그걸로 아. 단추 만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도 동그란 게 있죠. 뚝섬 서울숲 자리입니다. 이게 신설동 경마장이 옮겨온 뚝섬 경마장입니다. 뚝섬 경마장. 현재는 이게 옮겨가서 과천 경마장이 된 거죠. 과천 경마장. 그 서울숲 여기 가면 삼표 레미콘 공장이 그렇죠. 있고 네. 그 옆에 동상 동으로 되어 있는 말상들이 있는데 네. 이게 이거를 기념하는 경마장을 기념하는 아 그게 왜 말상 아 경마장이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이 경마장도 점점 밖으로 온 겁니다.
과천이 원래는 공병과 함께 서울에 편입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서울대공원인 거죠. 아, 그래서 이름이 서울대공원이었나요? 예, 예. 원래는 거기는 어차피 서울에 들어올 거니까 그럼 부담 없이 서울대공원 이름 붙인 거죠. 원래 이름은 남서울대공원 있던 것이고 전 처음에 서울대공원인 줄 알고 아 서울대가 위력이 세구나 공원을 저렇게 만들었나 했더니 60년대 네. 아, 처음에 갔을 땐 가서 세터에 이런 소리 했다가 어려운 애 한 명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 갈라지는 지점이 딱 성수동 요즘에 블루보틀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도 이 두 개 갈라지는 게 그대로 보여요. 길이 내려오면 방송대학교 뚝섬 학교 있는 데고 이어져 오면 여기가 뚝섬 유원지 뚝섬 벌판 서울 사람들이 물놀이하는 양대 해수욕장 해수욕장이라 불렀는데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뚝섬 유원지. 한 군데는요? 한 군데는 노들섬. 노들섬. 노들섬 유원지. 지금처럼 인공적으로 되기 전에. 지금은 근데 노들섬까지는 어떻게 가요? 캠프가요? 전차가 전차 타고 가서 걸어가는 거죠. 지금은 저기 물놀이 아 다리가 있으니까. 예예. 예. 아 다리. 그리고 예 말씀하시죠. 아 지금 저기는 지금은 물놀이는 커녕 전혀 뭐 접근이 어렵지 않습니까? 아 접근은 가능합니다. 지금도 이 저 기동작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끝머리에 가면은 식민지대 건물들이 보여요. 여기가 현재는 어디냐면 구립 뚝섬 문화 실버 센터 있고 한강 하신 아파트가 있는 네. 이 위치입니다. 요즘 뜬다는 데죠, 저희가. 예. 좀 또 재개발한다고 대규모로. 네. 네. 그 바로 옆이 영동대교가 있는. 여기가 옛날에는 백사장이 드넓게 펼쳐진 곳이었죠. 그러고 보니까 강북강변 도로가 참 많은 사연을 없앴네. 그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 상상하기 힘든데요. 예. 저러면 저쪽에 강폭이라는 게 굉장히 좁네, 그죠? 그렇습니다. 와. 이거를 지금으로 좀 넓힌 게 한강 종합개발인 거죠. 와. 저기를 다 둔설해 갖고. 그렇죠. 사실 호수를 만든 거 아닙니까? 파버려서. 아, 예. 근데 저 정도면 진짜 와 헤엄쳐서 그냥 바로 건널 수 예. 있네 강남하고 강북이. 그 여름에는 힘들지만 다 나머지 계절에는 그냥 뭐 건너갈 수 있고. 얼어버리니까. 예. 한강은 자주 얼었죠. 좀 진짜 물놀이하기 좋게 생겼네요. 예. 저 다리는 지금 무슨 다리입니까 저? 이게 광진교입니다. 아, 광진교. 영동대는 없었죠. 없었죠. 이거는 그 영동 개발 전입니다. 예. 광진교. 예. 넘어가면 압구정 있고 한남은 아니고 저 청담 있고 청담. 한쪽입니다. 예. 야 지금 그때 살 걸. 아. 청담. 그러니까 다들 하는 얘기인데 그때도 뜰 줄 알았대요. 영동 개발이 될 줄 알았대요 다들. 예. 사람들이 옛날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 알았는데 그때도 이미 비싸가지고. 저쪽에 지금 산 저 강 밑에 보면 산처럼 생겼잖아요. 예, 예. 저게 저기입니까? 저기 왜 그 봉은사 아니 봉은사란다 저기 청담에 보면 산 있는 산쪽 그쪽인 거죠. 거기죠. 지금 뭐 아래 보이는 좀 사진에 가장 밑에 보이는 집이 모여 있는 곳이 천호입니다. 네. 천호니까 천호의 서쪽 부분에 넓은 부분이 약간 언덕인 거죠. 한강이 물이 많이 넘치는 강인데 이렇게 그나마 이제 둔덕이 있고 높으니까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거죠. 영동 지역은 맨날 물 넘치는 상습침수 지역이었고. 이야, 참 대단한 사진이네요. 저 사진이.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뭐 한강이 범람해서 어디가 침수했다 이런 뉴스가 그렇습니다. 여름만 되면은 주기적으로 떴는데. 잠실 반포 살면서 매번 침수 피해를 입었죠 여름마다. 우리 2%네 집 풍납동. 그렇죠, 그렇죠. 헬기 두 번 탔다는 거 아닙니까? 천호가 원래는 이렇게 큰 동네는 아니었는데 있긴 있었습니다. 네. 원래 송파나루는 유명한 나루여서 그러다가 광진교 놓고 하면서 어떤 노인이 앞으로 천채 집이 있을 거다. 천호 호수 호구할 네. 때 호자입니다. 천채면 굉장히 큰 동네입니다. 동네죠. 그래서 그 예언했다 그래가지고 예언 잘못하셨네. 한 만 호는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만호동이나 그러니까. 여기부터 쭉 가면은 이제 부산까지 가는 거죠. 네. 이천 지나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한때는 여기가 제2의 강남이 될 뻔했던 거죠. 천호동 쪽이. 예. 제1의 강남은 영등포인 거고. 예, 한강 인도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천으로 가는 라인이니까 떴고 두 번째가 광진교가 여기 있고 하니까 뜰 뻔해서 그럼 한강 인도교하고 광진교 외에는 저 사이에는 다리가 없었단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 영동 개발 전까지는 그다음 제3한강교 놓고 하면서 제4 제5 한강교, 예, 예. 동호대교, 그렇죠. 그죠? 성수대교, 예. 영동대교,
4, 5 나가니까 너무 복잡해서 그냥 이름 고유하게 붙이는. 그 전에는 수영을 잘했어야겠네요. 아, 배가 있었습니다. 나루 빼면 당연했겠지만. 예전에 사진 찍으신 분들이 올린 거를 봤는데 네. 한남동 보광동 쪽에서 배 타면은 배가 써 있더라고. 봉은사행, 압구정행 해가지고 넘어가서 이쪽에 공동묘지가 많았던 곳이라 양지 바르고. 아, 성묘하러 갔. 성묘하러 많이 갔더라고요. 한티고개는 사람들 살았고. 대치동에 성묘하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 비싼데 묻혀 있는 분은.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뭐 무덤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아. 반포 지금의 고속터미널 쪽은 천주교 묘지가 있었고, 뭐 구로공단 쪽에도 무덤 많았고, 뭐 어디나 무덤이 있었죠. 그래서 이랬다가 저 건너편에 관악산도 보이고, 그 너른 땅이 늘 물러치던 데인데 천호를 버리고 저쪽으로 영동 개발을 하게 되면서 서울의 역사가 바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견인했던 게 기동차길인 겁니다. 그래서 기동차길이 하나는 가운데 보이는 너른 한강 백사장으로 온 거고, 하나는 광진교 앞에까지 왔습니다. 코앞까지.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강을 건널 생각이었어요. 기동차는 어차피 여기는 경기도 동부 사람들이 배 건너서 동대문까지 기동차 타고 와서 장보던 곳이었거든요. 상권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도 있고, 이거를 이어가서 이제 경기도 동부 지역을 도시화시킬 계획이 있었는데 1939년 정도에 승인이 납니다. 여기서부터 광진교를 넘어서 천호를 지나서 경기도 이천까지 연장시키겠다. 이천에는 온천이 유명하거든요. 네. 이천 온천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미란다 호텔이 그 이천에 보면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온천. 그렇죠, 그렇죠. 저기 있죠. 이천이라 그러면 이제 경기도 지역에 낯서신 분들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가장 동남쪽 끝 안성하고 거의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충북 근처. 임금님 쌀만 기억나는. 아, 그렇죠. 이천 쌀. 이천 쌀. 그렇죠, 그렇죠. 여주. 네. 예. 그리고 지금 장호원 쪽은 최근에 내륙선 철도 지나간다고 해서 역 이름을 짓는 걸로 지금 시끄럽죠. 네. 장호원 감곡으로 할 거냐, 감곡 장호원으로 할 거냐 가지고. 뭐냐면 장호원은 경기도 이천 장호원이고 감곡은 충북 음성 감곡인데 사실 같은 동네예요.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냥 같이 살면 되는데 경기도하고 충청북도다 보니까 서로 자존심 싸움이 돼버려가지고. 아. 장호원은 예전에 열차가 있었습니다. 한때. 예, 예. 경기선이라고. 근데 60년대에 끊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호원이 우선이다. 근데 감곡은 역사가 저기 천안 아산처럼 감곡이 더 많기 때문에 감곡이 우선이다 해가지고 계속 지금 분쟁 중입니다. 어, 그러면은 뭐 현명하게 솔로몬처럼 이름을 아예 새로 짓죠. 그래서 지금 그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 아예 햇살의 역 같은 거. 햇살의 역. 쌀이 유명해서 거기. 이왕 짓는 건 뉴욕이나 워싱턴 뭐 이런 걸 지면 세계적인 이왕 짓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2000까지 그 열차를 했을까요? 가면은 아까는 아니지만 온천. 그 수려선 수인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 살짝 지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어쩔 수 없이 이게 예전에 철도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은 네. 계셔야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예전에 철도가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는 중이라 봐두시면 나쁘시진 않을 겁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기술을, 염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이게 1969년에 철도건설국에서 나온 미래의 철도건설계획도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 안양, 수원 가시는 건 아실 겁니다. 경인선과 네. 경부선이죠. 네. 남인천, 수원이 옛날 수인선, 협계 수인선. 네. 그리고 이 라인은 원래는 수원 여주까지 오는 수려선하고 같은 회사가 운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천이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부터 해서 천호를 지나서 이천까지 오면은 순환 열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1940년대 시점에서. 네. 그럼 이쪽은 어차피 쌀도 많고 옛날에 쌀이 중요했으니까. 네. 여기가 순환 요소되면 사람도 많이 이용할 거고 그러면은 번화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예측한 거죠. 그 더 나가면 천안이 있어서 천안에서 안성 천안 라인이 있었고 이게 경기선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천안 장항까지 가는 장항선이 있죠. 장항선하고
천안 안성의 경기선은 또 같은 회사가 운영했습니다. 사철입니다. 박정희 정권 초기에는 이게 다 살아있던 라인이었습니다. 사철로? 아니 그 국철로서. 국철로. 그 미 군정이 국영화 시킨 다음에 아, 계속 국유가 된. 일제 시대 때는 사철이었다. 사철이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했겠네요. 일본인 지주, 조선인 지주가 공동 출자하는 경우가 네. 많죠. 그리고 나서 중앙선이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수원 여주 라인이나 천안 안성 라인이 먼저 만들어졌고 중앙선은 경부선 말고 경부선 끊길 경우로 미군 폭격으로 일본 제국 내에서 철도가 끊길 경우에 제2라인 간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선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수원 여주를 원주로 있거나 양동 구돈 쪽으로 적소 좀 이으면은 안전하게 순환 라인이 만들어진다. 대서울 라인이 만들어진다라고 네. 했고 장원에서 원주 가는 계획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제 4차 국가 철도망 계획 다시 살아난 상태입니다. 결국은 여기가 이 철도가 안 이어지면서 지금 경기 동부가 죽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죽어버렸다 할까 약간 소외된 하나의 상징이 지금의 위례신도시 지역. 네. 이 예전에는 대규모 군부대였다는 건 아실 겁니다. 오, 몰랐는데요. 그 특수전사령부라든지 각종 네. 군부대가 있던 곳입니다. 예. 그리고 골프장도 군용 골프장이 있었고. 사실 이 군부대를 뺄 때 마지막까지 문제였던 게 골프장 문제였어요. 군 간부들이 수도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이 여기인데 예. 이거 옮기면 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군대는 이상하게 골프장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골프는 안 치지만 꼭 나쁘게는 예. 안 보는 게 네. 언제든 비상대기를 해야 되는데 비상대기 하면서 편하게 좀 운동할 수 있는 게 골프더라고요. 그나마 예, 그나마 너무 많은 거는 격렬하게 운동하다가 갑자기 출동하면 힘들고 네네 그 이해는 합니다. 제가 위례신도시에 그 예전에 신도시 지을 때 청약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아, 거기가 그런 데인지도 몰라요. 그런 곳입니다. 예예. 예. 그래서 이 군부대가 지금 이천에가 있죠. 경기 우리가 군부대 그러면 저 철책 DMZ 쪽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경기도 이천이 아마 한국 최대의 군사 도시일 겁니다. 이천이요? 이천이. 위례신도시 쪽에 있던 특수전사령부라든지 각종 군부대가 지금 이천 장원으로 빠졌죠. 장원. 장원은 장원 군사도시죠. 이천시죠. 아 그래요? 예, 이천시 장원입니다. 그리고 성남 옛날 성남, 성남 구도심, 그 광주 대단지 청계천 사람들 옮긴 지역 그쪽에 청계천 사람을 60년대 말에 옮겨오기 전에 육군 교도소가 있었죠. 남한산성 아래. 아 남한산성 간다는 게 거기가 그겁니다. 근데 옛날 너 남한산성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 그렇습니다. 옛날 군대 가셨던 분들은 그걸 아시더라고요. 전 남한산성 간다 그러면은 그 장어 먹으러 간다라는 뜻으로. 아니니까 아니라니까 진짜. 그거 아닙니까? 아니 남한산성 간다는 얘기를 많이 영창 했고 간다는 영창 간다는 뜻이야. 근데 영창이 이제 예를 들면 사단 영창이 있고 그죠? 예. 사단 영창에서 해결이 안 되는 중범죄를 지면 그렇죠. 남한산성 간다. 이건 정식 교도소입니다. 어, 그럼 교도소의 교도소. 육군 교도소요. 그 지금은 국군 교도소인데. 회사 다닐 때 남한산성은 다 장어 먹으러 가거나 뭐. 남한산성 가서 너 매미 한번 해볼래. 뭐. 남한산성 가서 너 매미 한번 해볼래. 뭐 그런 얘기 그렇죠. 많이 했지. 남한산성에서 철창에 매달려 그러면 딱 남한산성 철창에 매달리고. 경험이 있으신 거 아니야? 아니 자세하시네. 근데 장어도 말씀 잘하신 게 이번에 요즘에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돼서 정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예. 얼마 전 답사 갔더니. 장어촌도 하나 역사를 보더라고요. 여기는 여기 서민 유명해? 서민들이 장어, 예. 거기 무슨 뭐 족구하고 장어 먹고 뭐 그랬던 아, 우리 장어 먹으려면 저기 있어요. 임진강 옆에 방구정 거길 가니까 식민지 시대부터 그 동네 주민들이 한편으로는 삼림을 지키려는 노력을 자발적으로 했고 하나는 이제 장어라든지 각종 음식 시설을 음식 사업을 하면서 예. 수익을 올렸다고. 근데 원래는 이제 남한산성 간다 그러면은 교도소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대마다 잘못 모였어요. 남한산성 간다 그러면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누구는 놀러 간지 알고. 아, 진짜 옛날 얘기네. 남한산성 간다. 예.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이 만들어지기 전인 거죠. 아직 광주 군내 서쪽일 때. 그래서 너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군부대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화랑대나 뭐 대전의 무슨 그 자운대라든지 네. 대가 붙는데 여기는 희망대였습니다. 희망 품고 빨리 끝내고 네. 잘 생활하는 뜻인데. 희망대.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이 이름이 희망대라는 지명이 되어버렸습니다. 희망대 공원이라든지 희망대 구역 재개발이라든지. 희망대 공원이 원래는 교도소 공원이네요. 교도소 이름입니다. 알고 보면. 예. 교도소 중에서도 가장 힘든 교도소. 가장 힘든 육군 교도소니까. 교도소죠. 근데 이게 지금 이천 장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서울 근교에 있던 모든 육군 시설이 그로 간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은 이 지역대로 요즘에 농촌 과소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익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군부대를 받아서
처음에는 좀 반대가 심했는데 요즘에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꽤 상급 부대이기 때문에 그 기반 시설도 많이 따라오고 장교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장교 가족도 많이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역에서. 아, 우리 이천하면 요즘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아, 그렇습니다. 하이닉스가 있죠. 예, 반도체 그, 공장들 그렇죠. 만든다고 저 라인 따라 이렇게 뭐 만든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쌀이 유명한데 산업의 쌀 반도체가 유명하다. 그렇죠, 그렇죠. 야, 근데 그 군사 도시면은 참 그 도시에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 가족들이 지나가다가 괜히 시비 붙었는데 상사고. 그렇죠. 그렇죠. 뭐 별이고 뭐 그러면 뭐 육군본부에서는 별들이 청소한다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예, 예.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군부대가 밀집된 곳으로 됐지만 원래는 다른 운명이 있을 수 있었고 그거를 아까 좀 장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장원 감곡 네. 그러니까 내륙 철도선이라는 게 결국 이런 라인을 다시 부활시키는 겁니다. 몇십 년 만에. 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이게 일종의 꿈이었던 거예요. 이때 철도가 관통할 수 있었는데 끊겨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도시화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꿈들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그래서 아마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끝날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서울 얘기는 아닙니다만 남부 지역에서 가장 한이 컸던 게 대전 삼촌포선이에요. 대전 삼촌포 보면은 대전 거쳐서 진주 거쳐서 삼촌포 아, 가는 라인이 저게 이제 네. 철도예요? 철도입니다. 오. 대삼선 라인 계획이라고 지금 대진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진 원래 철도로 진주. 하려다가 안 되니까 길을 네. 두른 거죠. 대전 진주. 그렇죠. 네. 그리고 진주 삼천포는 한때 열차 운행했습니다. 네. 박정희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이 남쪽 지역에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철도로 해서 서울까지 쭉쭉 가는 꿈들이 있었는데 대전 진주 구간은 포기했고 진주 삼천포는 어찌어찌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철도보다는 고속도로로 올인하자. 이게 이제 흔히 말해지는 게 경부고속도로 뚫으면서 한국이 철도에서 자동차로 바뀌었다고 말을 하죠. 이게 이제 자동차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좀 찾다 보니까 꼭 그것도 있겠지만 국제기구들에서 한국의 산업조사를 했었대요. 수요조사를. 한국이 너무 철도 위주로 가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되고 교통 위주로 좀 전환하라고. 그런 조사 결과를 받아가지고 박정희 정부가 전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1969년 시점의 예상도인데 여기 계획됐던 많은 철도들이 다 무산돼 버렸습니다. 산만 떴다가 무산한 것도 있고 그랬다가 요즘에 중부 내륙선이니 남부 순환선이니 식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는 거죠. 보고 있으면은 한동안 50년간 한국에서 철도는 약간 일종의 말하자면 흉물 같은 거였죠. 그래서 다 보면 지중화 시키자 그러고 그랬다가 요즘에 다시 남부 우리 동네 철도를 유치해 달라고 특히 GTX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한 흐름이 지났구나. 한 사이클이. 사실은 도로하고는 다른 철도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시각이 오고 심야에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예. 요즘 철도는 과거의 철도는 진짜 뭔가 좀 올드하고 그렇죠. 예. 약간 사회에 있으면 좀 부담이 되는 약간 예,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 철도는 지하철을 확장한 느낌이라 예. 그렇죠. 철도 철도역 주변에 또 융설들이 많고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예. 속도도 워낙 조용하게 가고. 기본 고속철도 개념이죠. 청량리역에서 MT 갔던 게 청량리역 시계탑에서 만나. 그렇죠. 그래서 청량리역에서 비둘기호인가? 아. 네? 새마을 그렇죠. 새마을호 밑에. 예. 그걸 아, 타고 새마을호 밑에는 무궁화 통일호 무궁화 비둘기. 그다음에 비둘기. 통일호 비둘기. 통일호. 그런 거 타고 이제 저 강촌, 강촌 대성리 맞죠. 이런 데 가서 그렇죠. 기타 치고. 예, 예. 네? 저희는 기타는 안 쳤지만 가긴 갔습니다. 예. 아, 기타 치고 오란시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시계탑 앞에서 만나. 이거는 뭐 저도 미린다. 경험이 시계탑 미린다 먹고 미린다. 예? 지금도 시계탑 써니텐 써니텐 써니텐. 지금 시계탑이 있던가요? 모르겠습니다. 시계탑 없지 않나요? 예. 제가 이제 40 중반인데 따라가기 힘든 토크. 예. 우리 교수님의 지금 아홉 번째 시간이죠? 네. 아홉 번째 시간이 우리가 이제 4대문을 넘어서 전국을 한번 쭉 돌아봤는데요. 네. 철도를 통해서 가니까 뭐 이야기가 끝도 없네요, 사실은. 예. 뭐 가면 저 한 구간 한 구간마다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은 많은 얘기들이 더 있을 텐데. 대충 그러면 강북은 한번 훑은 건가요?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죠. 미아리 멀었죠. 미아리 같은 것도 또 하면 재밌을 것 같고. 마포 서대문 은평도 아직 하나도 안 봤고. 아, 아. 저희가 아홉 번째 시작인데 노래 지금 서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서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한 3년 프로젝트로 쭉 가는 걸로. 지난번에 1년 말씀하셨는데 늘어났군요. 점점 길어지네요.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반응도 좋은데다가 왜냐면 댓글에 예. 사실 나 부산입니다.
대구입니다. 막 이런데 광주요.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왜 안 해주냐? 그래서 조금씩 오늘도 딱 섞은 게 이제 전국적 규모로 좀 서비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한 1년 더 하면은 아니 왜 LA는 안 해주냐고. 왜 LA가 한인타운도 아닌데 그 LA까지 모르겠는데 김윤석 박사 저기는 할 수 있을까? 도쿄. 또 그렇죠. 일본은 할 수 있죠. 오사카. 그런데 오사카 한인타운도 약간의 중국. 중국 섞어서 중국 상해 섞어서. 뭐 이런 데들 만주 정도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글로벌로 가는 도시아사 이제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이었고요. 그 앞으로도 뭐 쭉쭉쭉쭉 더 재밌는 얘기로 몇 회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네.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